서울중앙지검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보다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. 유선혜 기자, 메모지 내용 정리해 주시죠. 네, 검찰은 어제 숨진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주머니에서 A4용지 8분의 1 크기의 메모지 한 장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. 메모지에는 8명의 정치인 이름이 적혀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특히 김기춘, 허태열 전 비서실장을 포함해서 6명의 이름 옆에는 금액까지 적혀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. 또 앞서 보도된 바와 같이 허태열 전 비서실장 7억 원, 김기춘 전 비서실장 10만 달러 금액까지 앞서 보도와 일치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두 비서실장 가운데 한 사람 이름 옆에는 날짜까지 적혀 있어 의문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. 메모지에 적힌 글자 수는 55자 정도로 검찰은 성 전 회장이 직접 작성한 것이 맞는지 실적 감정을 시작한 상태입니다. 메모에 적힌 사람의 이름은 모두 정치권 관계자입니다. 김기춘, 허태열 전 비서실장 외에 유정복 인천시장, 홍문종 전 새누리당 사무총장, 홍준표 경남지사, 서병수 부산시장 등 이름 옆에 억대의 금액이 적혀있고 금액 없이 이병기 현 비서실장, 이완구 국무총리의 이름도 적혀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검찰은 오늘 오전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에게 돈을 건넸다는 내용의 성 전 회장 인터뷰를 보도한 경향신문 측에도 관련 기록을 요청해서 금품 메모와 함께 수사 단서가 될 수 있을지 확인할 방침입니다. 성 전 회장의 메모지에 적힌 인물들에게 실제로 돈이 전달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 정치권에 미칠 파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.